예, 일러스트레이터와 애프터 이펙트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일러스트레이터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알아야 되는 이펙트의 많은 효과 중에 아주 재미있는 대상이 있고요. 이거는 그래픽 스타일로 등록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멋진 기능이 될수 있습니다.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요. 프리 디스토트부터 지그재그까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 형상이 어떻게 왜곡되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구경하시면서 어피어런스와 그다음에 그래픽 스타일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별, 스타입니다. 스타. 이거를 제가 준비해서 디스토트에 프리 디스토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펙트 메뉴의 대상을 꼭 선택하시고요. 디스토트 트랜스폼의 프리 디스토트. 지금 보이는 이 메뉴대로 하고 있습니다. 프리 디스토트가 뭐지? 예, 보이는 거를 여기 제가 이 형상, 외곽선처럼 보이죠? 이건 혼자 쓰면 이렇게 돼요. 꾹 누르시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거 뭐야? 예, 왜곡해서 물체를 찌그러뜨리거나 펼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것만 쓰면 재미없어요. 글씨를 쓸 때마다 글씨 뒤에 그림자가 나오게 한다거나 기울어진 그림자,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은 분들은 이 프리 디스톤 그냥 쓰시면 재미가 없습니다. 아, 왜요? 자, 필름을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언두. 꼭 써야 되는 애가 어피어런스랑 같이 쓰고 등록해서 멋진 효과처럼 써야 돼요. 물체 하나 갖고 오브젝트 하나로 판단하시면 이 효과는 되게 별거 없는 애예요. 자, 별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어피어런스죠. 필, 넌필 컬러밖에 없구나. 예. 좀 접어주고, 접어주고. 이거 하나 복제하자. 복제. 너는 말이야. 너는 내가 회색 그림자, 낭중에 내가 마음에 좋으면 그라디언트 이런 그림자를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요거 어때요? 아, 좋아요. 자, 사물을 보겠습니다.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예요. 개체 하나에 레이어처럼 층을 나눠서 몇 겹을 만들 수가 있어요. Fill or Stroke. Fill이나 Stroke를. 뭔 얘기야? 자, 여러분. 제가 있는 곳은 밑에 있는 애입니다. 밑에. 자, 바로 이 친구에다가 바로 이 똑같은 네,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의 프리 디스토트를 쓰셔야 돼요. 어디 갔노? 보겠습니다. 메뉴가 길고 많죠? 왔습니다. 네가 있는 곳은 어디? 나는 여기. 아하. 이거 뒤집자. 뒤집어? 이 점을 잡고 이렇게 내리면 뒤집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 이게 점잘안 잡혀요. 제가 멀리서 놓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기울어진 것처럼은 안 될까? 아, 그건 하지 말고 밑으로 이렇게 요런 느낌? 오, 아니면 뒤로 해서 이렇게 돌리시면 기울어진 그림자. 에이, 잠깐. 욕심을 너무 많이 내면 안 되고 하나만 집중이야. 하나만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에, 오케이. 또좀 떨어뜨릴까? 에이, 떨어뜨리면 좀 이상하잖아. 붕뜬것 같은 반사 효과, 리플렉션. 아, 그런 느낌. 아, 붙인 걸로 해. 붙인 걸로 하자. 다시. 이 언두가 좀안 돼요. 오케이. 마음에 들어. 리셋 누르면 초기화가 돼요. 함부로 누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이건 뭐야? 이런 애는 이 멋진 녀석은요, 여기 바로 요 자리 그래픽 스타일에다가 등록 한번 해줘야 됩니다. 다. 네모가 밑에 그림자가 나오는 그런 묘한 내용인데, 자, 이 멋진 녀석은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글씨를 타이틀이 될 만한 녀석, T 타입 2를 이용해서 이런 작은 애들 말고요.
이거 너무 멋있는데. 버튼 눌렀더니 글씨가 이렇게 나타나요. 와, 이거 너무 멋있어. 글씨만 썼는데. 바로 그래픽 스타일로 등록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상당히 뛰어난 겁니다. 그러면서도 투명도도 주고 그라디언트 준다면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나. 이런 건 어디 가서 못 구합니다. 아, 좀 뜬 것처럼 도형 갖고 항상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글씨에다 제가 적용한 예였고요. 이 글씨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제가 적용했던 필 칼라와 필 칼라, 뒤집어진 필 칼라. 이 밑에는 아예 안 잡힙니다. 상 자체. 허상이죠, 허상. appear, appear. 원본, 오리지널과 좀 다르게 보이는 appear. 다르게 좀 표현돼 보이고 있죠. 아, 요거는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에요. 디폴트로 눌러서 기본 칼라로 나보겠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아두실 거는요, 요 짧은 메뉴 하나 그대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조금 변형도 접을게요. 접어주고 효과 이름을 찾으셔야 돼요. 예, 요게 일러스트레이터의 핵심입니다. 네, 핵심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피어런스와 그래픽 스타일 모르시면 약간 어렵게 작업하셔야 돼요. 궁금하시면 얘를 다시 눌러볼게요. 얼마든지 변형 가능합니다. 효과 이름을 클릭하면 옵션이 뜨고요. 아, 있잖아요. 리셋하고요. 리셋은 왜? 새롭게 하려고요. 점 잡고 움직이는 거죠? 이왕이면 뒤에 기울여진 것처럼 보여주면 어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어때? 쭉 가면서 그림자가, 에이, 옆으로 빠진 것처럼 어떨까요? 조금 나온 것처럼. 왼쪽? 아니면 오른쪽? 레프트? 라이트? 어디요? 멋있네요. 조금 떨어진 것처럼 어떨까요? 이거 시어 툴을 이용해서 이런 걸 꾸민다? 아, 제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너무 힘들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멋있네요. 멋있으면 오케이. 또 멋있으면 등록. 아, 잠깐만. 이대로 할까? 불투명도 약간 주면 안 될까요? 자, 컨트롤 큰따옴표로 불투명도를 확인해 볼게요. 뭔 얘기지? 여기 얘가 너무 선명하죠? 그리드가 보이죠? 알아두세요. 일러스트레이터는요, 지금 현재 보이는 아래 있는 필만 다른 오파서티를 주실 수가 있어요. 원본은 선명한데, 이 녀석만.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블렌드 모드도 가능하고요. 오파서티 한50 어때요? 엔터. 중요한 거는 꼭 누르고 해줘야 돼요. 누르고. 얘가 바뀌는 걸 보실 분들은 야를 보시면서 이거 또 누르면 이제 밖으로 가는 거고, 50% 부탁해요. 요 정도 이 느낌?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고, 색값은 스와치에서 조금 다크하게, 이런 느낌? 그러면서도 가우시안 블러? 아, 너무 욕심내는 것 같지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일단은, 만족도 조사 차원에서, 요 녀석 느낌 너무 좋지? 오파서티 따로따로? 그럼. 40% 어때? 훨씬 낫다. 훨씬 낫지? 예, 바로 보이는 그대로 녀석을 선택한 상태에서 던지셔도 돼요. 드롭다운. 금방 등록이 됩니다. 와우. 예. 자, 어디, 우리 글씨 좀 눌러보고. 야. 작은 애한테는, 결코 작은 애한테는 하지 마세요. 램. 커야 됩니다. 타이틀한테 줘야지 어울리죠. 이건 뭐지? 이게 바로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This is illustrator. 이거는 뭐 불투명도 아까 안 줬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길게 펼쳐내리고 오파서티에서 불투명도 한70% 정도 주고 가우시안 불러주면 진짜 멋있겠다. 뿌연 그 느낌? 그렇지. 오파서티 좀 많이 줄까? 50. 가우시안 블러라고 아나? 가우시안 블러 알죠? 글쎄요. 벡터이자 레스터 기능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블러의 가우시안 블러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줄 수 있지 뭐. 안 될 건 없습니다. 허허, 벌써 보이네요. 벌써 느껴져요. 아 너무 쎘잖아. 레디어스 값을 좀 줄여봐봐. 아, 은근히 보이는 저 느낌 어때? 아 저거 너무 괜찮다. 느낌 보세요. 와우 가우시안 블러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줬나요? 뭐 1픽셀 정도만 줘볼까요? 아, 블러는 요 정도 나와야 돼요. 멋집니다. 이 멋진 녀석은 무조건 보자마자 보자마자 던지셔도 되고 컬러 좀 주황 색깔, 오렌지 컬러나 이런 거 주우실 분들은 그 컬러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일단은 멋지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라디언트까지 다룰 줄 아시면 진짜 더 좋긴 좋은데 자간을 위해서 컨트롤 T 자간을 좀 붙여볼까요? 마이너스 50까지는 저는 좀 쓰는 편이긴 한데요. 글씨를 쓰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이건 전체적으로 글씨 효과에 어울리는 그런 애들입니다. 네, 멋진 것 같습니다.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요. 자, 지금 이제 엉성하게 들어갔던 도형이 완전 멋지게 바뀌었죠. 여러분들 이제 그라디언트를 아시는 분들은 여기 그라디언트가 여러분 걸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참 좋아요. 몇 개 없죠. 뭐 요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라디언트니까 그라디언트. 그리고 진짜 그라디언트를 본인이 직접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 멋있네요. 아예 그라디언트를 스와치에 등록해 놓고 고를 수 있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기존에 있는 경우는 알아두세요. 현재 이 물체에는 필 두 개에 스트로크는 가려놓은 애가 있기 때문에 원하면 많이 많이 만들 수도 있지만 정신 집중해야 됩니다. 어피어런스에 있습니다. 아래층에 가면 필 칼라가 회색으로 보이고요. 위층에 가면 그라디언트로 보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됩니다. 자, 그라디언트가 바로 얘죠. 그라디언트는 여러분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떨어뜨리면 떨궈서 만들 수도 있고요. 예, 위에 있는 거 파란 색깔, 예, 뭐 그린 컬러로 한번 해볼까요? 친환경적인, 더블 클릭, 예, 스와치에서 고르는 게 더 빠르십니다. 요거는 색깔 고르기고요. 요거 스와치 고르기, 이거는 스포이드로 어디 뽑을 때를 찾아서 쪽쪽 색깔을 뽑을 사진이나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고를 때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데나 지금 하얗게 바뀌니까 요거는 잘 안 씁니다. 요거 그렇죠. 더블 클릭. 아니, 요걸 더블 클릭이에요. 스와치에서는 제가 자연 친화적인 녹색을 이것도 더블 클릭해서 이 스톱이라고 하죠. 이런 느낌? 어우, 좋은데? 이런 느낌? 이것도 좋아요. 그라디언트는 위에서 아래로 까는 느낌? 그래야지 어떨까? 툴을 이용해서 까는 거죠. 툴을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쫙. 오케이. 느낌 아주 좋네요. 아차, 그리고 보고 있는 애는 맨날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들었지만 꼭 스와치에 등록해야지 거기서도 아이고 새로운 걸 등록하셨군요. 컬러를 꼭 확인해보고 New Swatches 이름은 신중하게 아니면 보통 오우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게 1순위야. 내가 만든 걸 넘버원 순위로 한번 놔봤습니다. 와우 등록도 돼 있겠다. 저는 너는 블랙 오파서티 제로 100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내가 만들어줄게. 좋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피어런스에서 아래층입니다. 아래층. 여기에 유사한 게 있긴 있어요. 얘가 약간 유사합니다. 트랜스페어런시가 들어가 있는 오파서티. 얘를 찍어보고 아직은 못 느껴지죠? 화이트 앤 블랙이죠? 서명해 하실 분들은 오파서티를 100에다 놓고 보시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편집해야지. 네, 여기 머물러 있다는 증거.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블랙 앤 블랙. 블랙 이쪽 레프트로 오고 라이트 쪽에다가 블랙을 심어주고
화이트는 드롭다운, 떨어뜨려서 없애버렸습니다. kill, 딜리트하는 방법이죠. 양쪽에 블랙인데 한쪽을 오파서티 제로 주겠습니다. 엔터 치셔도 되고요. 블랙이 가면서 블랙이 사라지고 있죠. 아, 요거 일단 블랙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얘 밑에 있는 애는 절대 안 잡히거든요. 절대 안 잡혀요. 왜냐하면 얘는 잡히는데, 예, 여기가 제일 난이도가 있네요. 그라디언트 위치에 있고, 그라디언트 툴, 물론 등록하는 거 잊지 말아야지 친구. 스와치스에서 요 필 칼라를 확인해 보시면서 뉴 섀도우라고 해야 되는데 엔터 쳐봤습니다. 원래 자기가 만든 순위로 이렇게 집어넣는 게 좀 좋아요. 그나저나 이 뒤집어진 애는 잡히지도 않겠다. 어떻게 그라디언트 주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이어지는 에피소드. 오늘은 이제 에피소드 2입니다. 앞에는 자, 이거는 얘가 어디 있는 애인지를 확인 꼭 하시면서 얘를 꼭 눌러보시고 여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어피어런스를 놓치시면 그라디언트 못 부립니다. 원래 정상으로 놓고 뒤집어도 되는데 예,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이게 뒤집어졌을 때 모양과 이게 좀 틀려요. 제가 최소로 찌그러뜨렸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정확한 모양을 보실 때는, 야, 이거 진짜 헷갈린다. 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거 제가 뒤집는 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저도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프리디스토트를 잠시 꺼주세요. 자, 눈 표시를 꺼주세요. 정상으로 잘 보이나? 보입니다. 얘를 약간 끌어올려야지 얘가 뒤집어져 있는 데라 절대 안 보입니다. 보이나? 보입니다. 보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쫙쫙 잘 뿌려봐라. 이 느낌? 아, 너무 진한데? 진한 건 오파서티로 조절하면 돼. 이제 알겠어? 알았으면 아래층으로 내려가. 바로, 이거 주의하세요. 레이어도 아닌데 층이 있어요. 레이어 층이. 원 오브젝트 노 레이어. 네, 하나의 아이템, 아니 투 아이템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뿌렸어야 됐네. 반대였네. 반대 희죠. 느낌 보니까 반대였네.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이런 걸 여러분한테 배포해 드리려고 해요. 물론 만드는 걸 보고 쓸 수 알아야 되겠죠. 거꾸로 뒤집어야 되겠다. 모든 건 거꾸로야. 이렇게? 그렇지. 얘가 뒤집어지는 기요. 오케이? 너무 어렵다. 어렵네요. 오, 맞아. 이런 느낌을 내가 원했던 거야. 물론 그라디언트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가 있어요. 너무 진했던 느낌 들지? 그래서 이건 컬러고 이것도 컬러 이쪽 컬러 오파서티 한 80%. 네. 저는 80%, 70%. 아, 예. 연하게 보이는 느낌이 보기가 더 좋군요. 자, 됐습니다. 아주 엄청난 녀석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괴물 같은. 자, 예, 제 영상이 좀 긴 편인데요. 고급스러운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욕심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 던져보고요. 예, 여기 이 램에다가 한번 이 느낌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등록은 잘 됐나? 예, 글씨가 비율이나 이렇게 좀 있을까요? 비율 관련된 게 있나? 요거는 글씨에다가는 바로 적용이 안 되네요. 아웃라인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시도해 볼까요? 타입에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아니면 오브젝트의 익스팬드. 예, 이게 반제품처럼 보이는데, 예, 모든 게 들어갔는데 글씨 부분이 좀 제대로 좀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눌러서 교정을 시켜보죠. 이건 미리 보기가 없어요. 미리 보기가 지원 안 해줍니다. 이 화면에서는, 네, 잠깐만요. 제가 이걸 뒤집는 걸안 했나? 이 화면에서는 바로 안 나타나네요. 끈 것도 아닌데. 아, 뭐, 사람이 만든 건 뭐, 오류 없는 프로그램이 있겠습니까? 근데, 표현이 좀안 되는 얘도, 도형에는 있었는데, 좀 있네요. 제가 뒷부분에다 놓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는 퍼펙트한 건 없습니다. 오류도 얼마 투성이 있는 수성이가 많은데요. 오케이? 어휴. 이 음용 차이가 좀 있었나 봐요. 어쨌든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묘사를 해봤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네,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어서 네, 이거는 다른 방법을 해서 오파서티도 약간 조절해야 되겠네요. 50% 정도 나올까? 예, 연하게. 다시 한번 재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 너도 한번 해봐. 이거는, 요거는 에러가 아닙니다. 에러가 아니고요. 어쨌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예, 자, 제가 펜툴로 이렇게, 그리고 알아두세요. 최근에 했던 그 효과를, 어피어, 그도 모양 그대로 따라가고요. 디폴트 컬러 눌러놓고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도형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 자체가, 타이프 자체는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해서 제가 왜곡 변형 효과, 그 중에 프리 디스토트에 대해서, 왜곡이란 찌그러뜨리고 펼치고 하는 걸 프리 디스토트라고 합니다. 일단, 그 많은 효과 중에 하나만 우선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왜곡 변형 효과, distort and transform, pre-distort. 예, 다음에는 펑커 앤 블라우트입니다. 펑커 앤 블라우트. 여러분,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기본 컬러로 놔보고 안에 들어가는 필 컬러는 자유롭게 한번 정해보게요. 자, 펑커 앤 블라우트. 같은 메뉴에 있죠? Effect, Distort and Transform의 Punk and Blout. 이거는 결과가 바로 보여집니다. 왼쪽으로 가면 애들이 팍 터진 것 같은 느낌으로 일명 빵꾸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빵꾸 났다 아시죠? 팍 터지는 느낌이죠? 어이구 멋있네. 원 하나가 저렇게 바뀌어요. 멋있다. Punk and Blout. 마이너스 값이 되면서 아주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펜툴로 이렇게 못 그려요. 최대 값으로 하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 근데 반대쪽은 부풀이는 거예요. 이게 부풀여서, 최대 값으로 주면 아주 기하학적인 모양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바람을 부풀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체에다가 부풀이는 느낌. 이게 펑크 앤 블라우트입니다. 글씨다 주면 난리가 나겠네요. 그죠? 글씨가 찌그러지고, 그리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야, 그냥 느낌으로만 봐주세요. 느낌이라. 저는 그 느낌이 싫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네, 만들 때부터 원본은 그대로 유지해주고, 원본은 그대로 유지해주고, 어피어런스에서 피를 하나 복사를 해서, 그렇지. 아래 부분에다가 펑크 앤 블라우트 색깔이랑 좀 다르게 줘보라. 아, 위는 빨간 색깔 꽃이야. 꽃입니다. 꽃. 플라워. 밑에는 잎입니다. 잎. 밑에다가 펑크 앤 블라우트를
준다면 어떤 느낌일까? 안 해본 분들은 또 모르겠죠. 귀여운데? 별론가요? 예, 보셔가지고 이런 경우는 원본 그대로 유지해주되 아래가 바뀌기 때문에 글쎄요. 등록해보고 아닌 경우는 글씨에 적용하는 데는 좀 아닐 수도 있겠죠. 예, 제가 여기다 at, 예, 한국에서는 골뱅이라고 하는 at. 글쎄요. 별론데요. 느낌마다 아닌 거는 글씨에 적용하는 건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작정 글씨에다가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러프입니다. 거칠다는 뜻이죠. 무조건 기본 컬러로 돌아가면 뭐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바뀝니다. 아무것도 없, 무슨 일이 없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러프는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펙트의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의 러프한. 예, 지금 이 느낌입니다. 이게 러프입니다. 거친 삶을 살아왔네요. 많이 주면 저런 느낌이 좀 나오네요. 스무스도 있습니다. 스무스도 있는데 뭐 디테일과 사이즈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거친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많이 주면은 효과가 안 나네요. 이게 러프입니다. 외운 그대로 컨트롤 Y를 눌러서 확인해 보면 예, 스타 그대로는 살아있어요. 예, 어피어런스에서도 효과가 보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시면 끄시거나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버리시려면 이거 찍어놓고 쓰레기통을 누르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갔죠? 예, Distort and Transform. 예. 이펙트 중에서 트랜스폼이 있는데요. 메뉴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트랜스폼이랑 좀 비슷하죠. 네, 이거는 원본에다가 바로 하시게 되면 여기 스케일 앤 무브 여러분 크기를 조절하던가 움직이던가 회전하던가 이런 등등을 원본에다가 혹은 사본에다가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제가 사본 안 만들고 한 상태입니다. 일단 스케일을 120%, 탭 120%. 결과는 프리뷰가 눌러 있으니까 프리뷰로 한번 확인해 보죠. 껐다가 켰다. 선은 그대로인데 외형이 커졌죠. 120% 커진 겁니다. 글쎄. 네, 어쨌든 그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 무브까지 움직인다면 엉뚱한 곳에 갈 수가 있겠네요. 오른쪽으로 좀 이동하고 아우, 언, 노, 노, 노. 예,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 파트. 로테이트는 프리뷰를 껐다 켰다 하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로테이트는 애들을 회전시켜 준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양을 혹시 원하신다면은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쓸 일이. 네,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지금 바뀌는 여러 옵션도 있는데 오브젝트가 바뀌거나 패턴이 바뀌거나 스트로크의 두께가 바뀌는 예, 그런 형상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눌러보고요. 이게 트랜스폼이었습니다. 노란 게 난리가 났죠. 다음에는 트위크입니다. 비틀기란 뜻이 있나 봐요. 트위크, 예, 뭐 이런 어감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역시 원본 말고 사본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눈에 띄는 컬러로 그린 여기다 놓고 한번 해보죠. 따로따로 줄 수 있다는 거. 이펙트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의 트위크. 예, 지금 보이시고 계시나요? 비틀어 낸 거예요. 그냥 비틀어 쥐어 짠 겁니다. 많이 주면 아주 그냥 이게 어디서 과연 쓸까? 하지만 왜곡시켰다는 거죠. 뭐가 있는데 뭐 파손된 모양처럼 보이게 한다거나 앱솔루트와 릴레이티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상관된 그런 느낌.
네, 뭐 표현할 만한 그 느낌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이게 비틀기 트위크의 예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트위스트입니다. 역시 그린에다가 적용해 볼게요. 트위크와 함께 밑에 트위스트, 춤도 있죠, 댄스. 미리 보기와 함께 애들을 틀어주는데, 아, 보이시나요? 이렇게 회전하듯이 애들을 틀어주는 걸 말해요. 이거를 앵글을 많이 올려줄수록 많은 회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 과거에는 툴이 있었어요. 툴 대신에 얘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예, 그냥 OK 누르면 그 형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트위스트. 자, 재밌는 상을 한번 구현해서 보여드려 볼까요? 선을 하나 그려놓고 난 다음에 선의 두께가 여러분 감지가 안될 수도 있어서 로테이트죠? 이건 지금 툴로 다시 넘어갔는데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알트 클릭 회전. 얼마나 주면 될까요? 제가 임의로 제가 줘볼게요. 45도 방향으로 해서 카피. 컨트롤 D. 예, 좋아요. 이런 애에다가 트위스트 이펙트에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의 트위스트 한번 눌러보고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애들이 막 가운데 기준으로 많이 꼬여있죠? 글쎄요. 형이상학적인 모양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트위스트. 적당히 꼬면은 멋있는데, 제가 많이 틀고 있었네요. 혹시 이런 형상으로 뭐 꽃잎이라던가 그런 걸좀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놓고 알아두실 게 있어요. 얘는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트위스트. 이게 컨트롤 Y, 아웃라인 뷰를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 허상이에요, 허상. 어피어로 보이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누르면 그때부터는 이런 형상으로 남아서 여러분들이 뭐 디바이드라던가 이런 툴들을 좀 이용해서 기준으로 해서 뭔가 잘라준다거나 그런다면은 재밌는 하나의 형상을 만드는데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누나한테는 이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각각 다른 느낌으로. 컬러만 좀 다르게 한번 줘볼게요. 혹시 눈여겨놓으셨다가 이런 기능이 있구나. 네, 트위스트였습니다. 트위스트. 예, 트위스트랑 비슷하게 여기 툴 중에 보시면 아주 괴상망측한 툴들이 여기 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있는 트웰, 이 트웰이 약간 좀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툴 중에도 있습니다. 트웰. 비틀어지거나 트위스트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브러쉬 사이즈가 Alt와 Shift 키로 이렇게 조절해줘요. Alt는 이렇고, Shift는 일정한. 과연 준할 수 있게 크기를 만들어 놓고, 트웰을 한번 제가 써볼까요? 유사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 맞죠? 맞습니다. 꾹 누르면서, 어우, 너무 감도가 센데? 이 트웰입니다. 트웰. 잘 기억해 주시고요. 트웰은 더블 클릭해서 인텐시티 값을 주는 거에 따라서 강약을 조금 조절할 수도 있어요. 좀 약하게 주고, 한국에서는 태극선 부채 있죠? 태극선 부채. 선이 세 개로 갈라져 있는 모양에다가 이걸 슬쩍 눌러주면은 이렇게 마우스 감도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메뉴가 아닌 툴에 있기 때문에 유심히 좀 봐주시면 재밌겠네요. 이게 강도예요. 강도야가 아니라 스트롱 강하게 누르냐?
약하게 하느냐. 페네피라볼도 관련 줄 수도 있는 것 같고, 이게 각도의 방향을 반대쪽으로 틀어주는 겁니다. 12레이즈.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누르면 반대쪽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손으로 누르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서 멈춰볼게요. 애들을 막 틀어주는 느낌이 들죠? Alt, Shift, 부크기를 좀 크게 해서 돌려볼까요? 세 개를 했다면 멋진 라인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유사한 툴과 이펙트가 있어서 같이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이거는 랄리팝, 그 색깔이 다른 그 큰 사탕 있죠? 부채처럼 큰 사탕, 랄리팝, 랄리팝 하는 그런 노래도 있던데, 그런 거 쓰신다면은 툴과 함께 아주 멋지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런 형상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네요. 이 도구가 아니면 표현이 안 됩니다. 역시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입니다. 디바이드. 주성치 영화에도 이러한 사탕을 전해주고 했던 너무 많으니까 시프트를 제가 누르면서 제가 건너가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네요. 랄리팝. 이걸 랄리팝이라고 합니다. 랄리팝. 네. 여기다가 막대 꼽으면 색깔이 아주 화려한 사탕. 예. 어지럽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지그재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애프터 이펙트라는 모션 그래픽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 하나? 하나는 이렇게 이게 선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지정이 잘 안 돼요. 내리면서 요 정도? 그 다음에 컬러는 좀 다르게 해볼게요.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의 여러분들이 블렌드라고 하는 툴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컨트롤 알트 B 딱 두 단계만 부탁해요. 블렌드 옵션에서 스텝스를 두 단계를 해서 네 개가 보이게 꾸며볼게요. 네 개인데 채식 같은 느낌. 선을 다 그리셔도 돼요. 선을 다 그리셔도 되지만 이 묘한 느낌은 블렌드가 아니면 못하죠. 자, 지그재그 한번 해볼게요. 이펙트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의 막내입니다. 지그재그. 예,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사이즈에 따라서 틀리고요. 릴레티브 사이즈와 앱솔루트 사이즈, 상대적인, 절대적인 이런 뜻입니다. 일단 앱솔루트 상태에서 보는데 너무 거칠죠? 부드럽게, 포인트 부분을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군요. 아주 부드러운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사이즈를 많이 주시면 이렇게 올라가서 난리가 나고요. 웨이브 같죠? 사이즈를 적당히 주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세그먼트라고 해서 이들 사이에 몇 개를 원하냐 많이 주는 거에 따라 선 두께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건 라면 가닥 같은 느낌 아니면 수영, 수임 픽토그램에 많이 이런 그림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외로 멋집니다. 거칠던가 아니면 스무스. 밑에 포인트 부분을 누르는 거에 따라서 요거는 이런 걸 펜툴로 그리는 분들이 부디 없으시길. 세그먼트 수가 많을수록 라멘처럼 보이고요. 선 테두리는 여기서 조금 줄여줘야 되겠네요. 너무 예뻐, 너무 굵어서 안 예쁘네요. 예. 자, 지그재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레이터에 있는 효과, 이펙트 중에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의 지그재그까지 소개를 다 마쳐드렸네요. 궁금하시면 다시 보시고